지금 앞에 저 버스 있는데 저거 아직 뭘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한 거는 없어요. 근데 마침 또 지금 친언니가 후쿠오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되면은 같이 조인해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같이 하실 제 큰언니랑 이제 형부랑 조카. 조카 맞지? 조카지. 어, 나한테 있어도 조카지. 아무튼.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작년, 재작년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거든요. 이제 애가 한 살이야. 첫 해외여행, 가족 해외여행 그렇게 온 거지. 과연 한 살이 딸린 가족의 첫 해외여행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 가족 해외여행을 하는 거니까 추억도 남겨줄 겸 사진도 남겨줄 겸 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조련아. 답답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9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은 맞을 것 같거든요. 날래날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니랑 같이 후쿠오카 근교에 무슨 등나무 축제인가? 네, 그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려고 지금 이른 아침부터 날래날래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후쿠오카 풍경은 대충 이런 느낌? 네, 조용한데 사람들이 좀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머시킹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사람들이 이래 많은데 떠드는 사람 내밖에 없음. 역시 아침에 텐션 끌어올리는 거는 누구한테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몰라요. 아니, 등나무 축제는 내가 지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제대로 알아본 게 없어가지고 알아보셨습니다. 30분간 담궈가야 해요. 30분간? 오후부터 하지만. 오, 잘하네? 저기 있는데. 아, 예. 네, 와, 사람 진짜 많다. 오늘 등나무 이쁠 것 같아? 나를 풀어주세요. 저기 가자고. 저기로 아빠가 어떻게 가? 저기 안 돼. 애가 자꾸 여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저로 들어가면 뒤져. 위험해. 아, 위험해. 아, 뒤져가 아니라 위험해. 너무 이 워딩에 아, 너무 극단적이었나. 오늘은 아이와 함께니까. 네, 주의해야 되는데 이 참 네. 입조심을. 그 주의 크다사. 아, 예예예. 예, 예. 몰라고. 내 왜 다 안 오고. 역시 애가 있으니까 자리 찾기도 쉽지가 않네. 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 이렇게 좋아. 얘네 깼잖아. 아, 맞다. 기분이 좋구만. 어우, 머리 방금 나도 몰랐다. 아유, 가만히 못 있네. 잠깐만. 맞다. 애가 남자애라 가지고 엄청 활발합니다. 그 오빠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타고 갈 때 오빠 50분 얘 타고 갈 수 있겠나 이랬는데 오빠 응 이러면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름. 아, 맞다. 얘 이름 얘기했나? 아, 내 얘기 안 했지? 얘 이름 뭐야? 이름 뭐야? 내 이름은 박익성. 박은익 성공. 박익성. 언니가 그 다나카 그 말투에 빠져가지고 그죠? 야나가와 도착했습니다. 지금 유모차가 있으니까 바로 못 올라가. 아, 그 들고 올라가시게. 어, 그냥 귀찮아. 어, 가장의 모습. 아빠가 이래 고생한다 예성아. 다들 그냥 아빠가 이래 고생해. 아이, 바로 나가는구나. 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이 인포메이션 센터인데 줄이 왜 이리 많냐. 네, 너한테 갔대. 내한테 온다고 했어. 아, 이거 뭐야? 어떡하면 돼? 죄송합니다. ここに行きたいんですけどどうやって行くんですか。はい、バスで柳川ここ柳川駅でここが会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のさっき並んだのは何ですか。えっとですね、企画乗車券を持ってやった人が川下りとか食事とかセット券。 아, 있네. 바로 있네. 가는 사람 만나보다. 아까 내려가서, 그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그 셔틀버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가봅시다. 아무튼 주변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게 작다, 여기. 에이. 앉았어. No, no, no. 앉으면 안 돼. No, no, no.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네. 갑시다. 이제 가네. 6분 바로 출발하네. 10분 정도 가면은 그 마트리 도착한다고 하거든요. 아래쪽에 바로 한글 있어가지고 헷갈리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이제 예지. 내리니까 꽃냄새 확 나네. 만차. 만차랍니다, 만차. 축제가 인기가 많긴 많나보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되게 좀 많은 것 같다. 자네. 조용하네. 찡찡대더만 결국엔. 잔다. 잔다. 이곳을 와서 자네. 우와, 우와, 세상에. 우와, 냄새. 그러니까 이 등나무가 300년 됐다고 하더라고. 뭐 무슨 문화재인가? 뭐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올해부터 다시 한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 우와. 아 이거 눈으로 담을 수 없어. 와 지금 위에 엄청 있거든요. 이게 다 등나무요. 지금 엄마랑 아빠는 사진 찍기 바쁘다. 사진 찍기 바쁜데 지금 애는 자고 있지? 못 보지? 야 지금 여기 막 먹을 것도 막 팔고 있거든요. 와 여기가 노다지네. 얘 엄청 많네. 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버리다. 이 약간 냄새도 은근 금목선인가? 그 봄에 피는 거 있대 이거. 그거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다만 문제점이라면 여기 지금 벌이 많거든요 여러분. 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시갱이가 있는데. 지금 제 눈앞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위에는 이런 느낌이고. 이 서봐 찍어줄게. 이 좋은. 어 하나 둘 셋. 한 마리 2,000원. 우리나라도 붕어빵 한 마리 2,000원 아니라? 네. 아니야, 두 마리 1,000원. 카스타드 1つと 아스키양 1つ. 오네가이시마스. 맛있겠다. 이 크림 과자 카스타드 알지? 어. 그 크림이 살짝 녹은 맛이다. 따뜻하게 녹은 맛. 맛있다. 야, 아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렇게 이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네, 예성이 이거 먹을 수 있나? 어? 못 먹지? 빵만 떼서. 아, 빵만. 하나 먹어. 그렇지. 아이 좋아. 또 먹을 거 주는. 아, 아. 먹을 거 줬어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냠냠 해봐. 냠냠. 아. 이모 아. 아유. 주는 사람 줘주는 중요하지 않아. 이모랑 안고. 좋아 좋아 좋아. 파닥파닥 거. 어 좋아. 아이 좋아. 좋다. 인스타 가긴 나는. 네 인스타가 인스타. 요거잖아. 저거 저거. 아 저 버스 저 반대쪽. 왠지 저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졌다. 지금 앞에 저 버스 있는데 저거. 아 너무 웃긴다. 지금 모른 채로 지금 가고 있어.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놓치면 지금 한 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탈 수 있어. 다행이다. 모른다 몰라 이거. 이모랑 엄마랑 아빠랑 뛰어왔어. 이거 놓치면 한 시간 기다려야 돼.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200년? 우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운하게 한 사발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아서 들어갈 수 있어. 아, 나 이제 그 이스님은 座れるんですか? 음식 座りますよね 이스님. 모르겠어. 그 의자에 앉을 수는 있어. 예. 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완전 가정집 같이 생겼다. 우와. 와. 신기하다. 쿠조모 상은 食べますか? 그 먹을 수 있어. 그 좀 얼. 장어 먹으러 왔어요. 아빠. 엄마. 아, 안돼. 이게 약간 그 뭐지 양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작은 거 보통 중짜 제일.
그래서 그 와중에서 와, 우와 열면 대충 이런 느낌? 장어 자체가 달달하이 부드럽고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네. 야 맛있네. 장어 진짜 맛있네. 엄청 부드러워. 엄청 맛있네. 아이고 이제 드시네요. 뭐라 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침.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부드럽다 근데. 이제 아빠가 먹으면 엄마가 이제 육아를. 뭐시 뭐. 지금 내리죠. 아, 죄송해요. 아리아토 자이마.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해줘. 아리아토 자이마스. 아리아토 자이마. 감사합니다. 아리아토 자이마. 아리아토 자이마. 참 아기가 있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만. 되게 귀여운. 이제 예성이도 저렇게 클 텐데 앞으로. 저게 란도셀이라는 건데 애기들 이게 크다이가 부피가 그 뒤로 넘어질 때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아니 근데 저게 은근히 말이 많아. 일본 부의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우리 가방도 고세, 스파 브랜드, 막 하이 브랜드 막 이런 거 나눠진다 애가. 란도셀도 그런 급이 있단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딱 메고 다닐 때 부모는 보면 안다 애가. 알지 알지. 그런 식으로 은근 내비치는 그런 게 있다. 애기들 앞에 주저 안 아끼겠지.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아 여기 있네. 마피아. 마피아 여기 있네. 우리랑. 안녕. 13,000번. 아이고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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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녁 먹으려고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종목은 쓰시고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10분. 걸어서 10분. 이제 스시만 먹으면 오늘 일정 끝나는 건가요? 네. 제발. 제발. 아무튼 스시집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스시집 가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키는 게 8피스짜리 이거 같아가지고. 니가 있어. 니가 있어. 돌아다녀. 안녕, 건방와. 건방와. 안녕, 안녕. 아이, 좋아. 짠합시다. 짠. 이거가 봄, 삼치, 아까운, 가까이, 문어. 잘 먹겠습니다. 이제. 맛있겠다. 저거는 젓가락. 젓가락 완전 장난감. 지금 메뉴가 나올 때까지 온전히 쉴 수가 없어요. 애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드디어 드시네요. 아, 왔다. 어, 왔다. 아. 아리아토 자이마스. 세 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님. 못 먹어. 야, 너 쉬운 아유 저 또 갈라고 해. 안 돼. 옆에 사람 있단 말이야. 밑으로 와야지. 엄마야. 안 되겠지. 머리 봐. 귀여워. 아이고 머리 봐. 키가 컸네 너무 우리 가니까. 아유 이 맛있는 걸 앞에 두고. 예성이 진짜 나중에 이 영상 보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라 진짜로.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한단다. 결국 다 먹을 때까지 형부 거 하나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요. 되게 맛있다. 맛있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럴 줄 모르고 나왔고. 아유. 이제 집에 갈 준비합니다. 바그 예그 상그. 오늘 어땠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만두가죠. 스시는 여기서 먹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 화장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도 잘 듣고. 네. 이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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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았다. 안녕. 아, 장단점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좋다면서 웃으면서 막 하고 같이 장난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또 사람이 누가 태어나서 나와서 그만했거든. 그때 그 행복감. 지금 보면 다시 눈물 날 것 같고. 지금 이 시기를 힘들지만 잘 견뎌주고 뭔가 버텨주는 만큼 아, 내 부모가 내한테 이렇게 많이 버텨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이해해줬구나.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기억해주겠지. 아, 그럼요. 부모가 그걸 믿고 키운 거면. 좀 더 커서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쵸? 많이 미안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온전히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넣어야겠다. 아기와 함께한 첫 해외여행은 어땠는가? 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하는 언니랑 형부를 보면서 정말 부모는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정말 큰 결정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게 누군가는 애만 고생을 한다, 기억도 안 날 거 왜 데리고 갔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고 설령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 훗날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저의 조카가 예성이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컸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컸으니까 이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좋은 구경 시켜준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지만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찢어지기 전에 마지막 안녕하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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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성이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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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재밌었어요. 네. 자기 전까지 또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마지막 끝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아무튼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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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그니처. 지금 엄마는 쇼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임시로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답니다. 에휴, 잠깐에도 힘든 거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좀 있으면 온다. 그때까지는 이모랑 같이 있어야 돼. 응? 얘 놀아주고 있어. 아이 좋아. 엄마 스피드하게 계속 하고. 그러니까. 아, 괜춘. 그냥 이 언니. 엄마 지금 반팔 산단다 야. 응. 짠. 마. 예. 이렇게 지금 아기 보고 있는 중. 4시간 반 남았나? 오!